적재물을 많이 실은 차량이 커브길과 자신의 속도를 간과하며 주행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싣고 있던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쿠,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감았던 핸들을 미처 풀지 못해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추돌하거나 한산한 시골길에서 속도를 높이다가 결국 커브길에서 방향을 잃으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커브길 주행 시 무조건 감속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커브길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제보자 차량 오른쪽으로 주행 중인 트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행하고 있던 찰나 순식간에 사고가 났는데요.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저한테 날아오는 듯한 모습을 목격을 했거든요. 갓길 차량.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피하려고 옆으로 피한 거고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행 중이던 트럭 앞으로 갓길에 차량 한 대가 정차돼 있었는데요. 예.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속도로에선 비상 차량 외엔 갓길 정차는 피해 주시고 이런 차량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서행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제보자 차량이 갑자기 사고가 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분은 반대쪽 차선에서 나왔는데 제 기억에 그분이 아마 그 신호가 처음부터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신호를 잘 못 봤대요. 근데 제 추측인데 그 사고 나신 분이 옆에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두 분이 분명 싸우셨어요. 네? 네, 제가 경황을 봤을 때 그건 100%예요. 어. 그래서 싸워서 이제 신호를 잘 못 본 거예요. 한참 전부터 직진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주행했던 제보자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였는데요. 그러니까 신호를 준수하는 것, 사고에서 멀어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제보자가 전멸 신호를 확인하고 멈춰서는데 왼쪽에 있던 흰색 차량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대형 트럭이 방향을 바꿉니다. 다행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제보자 차량을 비켜가는데요. 예. 이제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큰 차가 나를 위해서 덮쳐오니까는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틀어지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제 차 옆으로 비켜서 나가신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대형 트럭 운전자의 순발력으로 사고는 면했지만 이런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이 사람이 뛰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출근 시간에 급해가지고 이제 무단 횡단을 하신 것 같은데 급해서 이제 차량이 오는 방향을 안 보고 반대 방향을 보시면서 급히 뛰어들어오시는 바람에 급하게 피하면서 제 차가 파손이 된 상황이죠.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예. 보행자는 다치지 않았을까요? 마침 그 옆에 있는 건물의 그분 회사예요. 직원분이 이제 병원을 급히 데리고 가셨고 많이 다치셨나요? 에 부딪힌 것 같아요. 타박상 좀 입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이드미러는 접히는 정도로 끝났지만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며 휠과 범퍼 등이 파손됐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운전자 꼭 명심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정말 웃긴 상황이 있었어요. 웃긴 상황이라고요? 제보자는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색등에 무리하게 진입하려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고 그 뒤로 똑같은 차량이 함께 정차하는데요. 앞에 신호 무시를 하고 그냥 빨리 갈 거면 갈 것이지 중간에 딱 서더라고요. 완전 똑같은 쌍둥이 차였어요. 좌우 완벽하게 대칭이 됐는데요. 얼마 뒤 교차로 중앙에 정차한 두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지자 지금 슬금슬금 후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생긴 것도 똑같은 차량이 똑같이 후진하는 모습이 참 웃깁니다. 네. 황색이 이렇게 멈춰졌다는 저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신호 잘 지키셔야 서로 아는 분들일까요? 차가 이렇게 일자로 둘이 같이 간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데. 아이고, 아버님이신가요? 남편분.
어떻게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너무 똑같이 차량에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웃겼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웃고 주변 사람들도 다 웃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교차로에서